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 대 SS 랜더스의 시즌 7차전 주중 3연전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홍창기와 박태민의 1, 2번, 김현수, 오스틴, 박동원의 3, 4, 5번입니다. 6번 김범석이 지명타자, 7, 8, 9, 구본혁, 먼저 바톤을 끌었던 켈리가 지난 경기 호투를 했습니다. 오늘은 디트릭 엔스가 벼랑 끝에서 이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최지훈과 박성환의 1, 2번, 에레디아, 한유선, 고명준의 3, 4, 5번입니다. 6번 이지현 선수가 뒤를 바치고 7, 8, 9, 하재훈, 어느덧 김광현 등판일 팀 7연패에 빠져있는데 팀의 자존심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중요한 두 선수의 첫 번째 맞대결. 풀카운트 높게! 홍창기가 배트를 내지 않으면 볼입니다. 듀엔토 땅볼이 됐습니다. 느린 땅볼 끌어냈고 2루 선택! 아웃카운트 선행주자를 잡아냅니다. LG의 김현수. 자, 브레이킹볼을 밀어냅니다. 왼쪽 떨어진 안타! 짧게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김현수입니다. 자, 변화구를 때렸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 1루수 파울지어 쫓아갑니다. 기다렸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 자, 누릴 수 있는 타자의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3-1 낮게 참아내면서 볼넷. 첫 타석부터 2사 만루에서 김범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만루에서 좋은 추억이 많이 있는 선수죠. 그 만루의 김범석. 초고, 오우, 체크 스윙, 땅볼 됩니다. 투수, 포수, 끊어냈다. 아웃카운트.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공 굉장히 중요한데 변화구로 또 타이밍을 김광현 선수가 노련하게 뺏어냅니다.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게 골라냈던 문보경입니다. 3볼 1스트라이크. 낮게 또다시 골라냅니다. 두 타자 연속 볼넷. 홍창기 선수가 첫 타석에서 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빠른 지금 그러면 바깥쪽에 몸쪽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카운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창기가 배트를 냅니다. 2타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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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장 바깥에 3타점 3런 넘어갑니다. 야, 지금 바깥쪽에 멀리 들어갔고 몸쪽에 반응이 없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렸는데 이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문학의 홍창기 오늘은 3런 홈런을 기록합니다. 이제 찬타까지 보여주는 홍창기입니다. 모든 공의 타이밍을 맞춰봤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확실히 가운데에 몰린 공은 놓치지 않네요. 그렇죠. 원앤투입니다.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에레디아! 잡아냈어요! 에레디아입니다! 불타 때렸습니다. 땅볼!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왼쪽 안타! 자, 빠른 공, 슬라이더, 커브, 다음에 체인지업인데 이 공을 또 중견수 앞으로 돌려줍니다. 딱히 안 하는 모습이죠. 자, 때렸습니다. 약간 먹혔고 힘으로 대안을 건너갑니다. 중견수 앞쪽에 떨어뜨립니다. 박동원의 안타입니다. 그런 어설픈 체크스윙이 나오면 그 다음 타석에서 초구에 과감하게 방망이 나오기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나와요. 자, 냈습니다. 오른쪽. 우측으로 짧게 잡아냅니다. 다르다라는 거 보여줬는데 잡힙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3구째 왼쪽 높게 출발합니다. 탑장쪽 1타점 2타점 3타점 탑장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런 변화구의 타이밍에 맞추는 구본혁 선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구 2구는 빠른 공으로 갔지만 세 번째 체인지업. 야, 지금 유리한 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넘겨버립니다. 자, LG 트윈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타자 구본혁입니다. 대단합니다. 구본혁의 3런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 점수는 순식간에 6-0입니다. 자, 그리고 문보경도 강한 타구가 출발합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갈라냅니다. 1루 밟고 2루까지 서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잡타 LG 트윈스입니다. 지금 이 랜더스필드 문학에서만 보시죠. 피홈런 11개째가 됐습니다. 자,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박성환 천천히 끌어냈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밀어냈고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타구는 적시타. 3루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안타, 홈런, 볼넷, 홍창기입니다. 김광현 선수의 오늘 피칭
1회부터 투구수가 조금 많았고 도전했던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SS 랜더스 한두설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1패와 2개 홀대 5.4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도 지금 약간 남아있을 텐데. 자, 박혜민은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에레디아 쪽을 향합니다. 뒤로 물러섰고 에레디아가 또다시 박혜민의 타구를 정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LG 트윈스가 점수를 더 훌쩍 벌어져 있습니다. 3구째를 밀어냈고 3루가 빠져나가는 왼쪽 연타. 그렇죠. 정준재 선수는 지금 같은 타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4루 최경호 번트 자세. 최경호가 번트를 대고 푸시합니다. 자, 비었고 던졌고 아웃카운트 1루에서 기록됩니다. 원앤투 떨어뜨렸고 밀어냅니다.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이타구는 적시타. 한 명의 주자를 옷까지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말했죠. SS 랜더스 최지훈입니다. 이닝에 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최지훈 선수가 지금 느린 커브가 왔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살짝 중심이 떴거든요. 엔스의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노볼트 스트라이크입니다. 끌어당깁니다. 땅볼 2루수. 자, 끌어냈고 돌았고 아웃카운트 이어집니다. 지난 시즌의 신민재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끝까지 깔끔하게 전달합니다. 올해 수비에서 잔실수도 조금 있었는데 그렇죠. 지난 시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자는 일단 2루까지. 에레디아 강하게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안타입니다. 에레디아의 적시타. 홈까지 최지윤을 불러드립니다.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역시 에레디아 선수가 또 다시 한번 또 추격하는 점수를 한 점 더 만들어줍니다. 자, 숨가쁘게 이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2입니다. 바깥쪽 멀리 볼래. 박미로 선수로 이어진 SS 랜더스의 마운드입니다. 0.77의 평균자책 10경기 11과 3분의 2이닝. 원앤투 밀어냈습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측 윅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면서 잡아냅니다. 와, 지금 높이에 지금 우중간 타구 잡을 수가 없어요. 자, KBO 리그 누우면서 타구를 처리하는 우익수가 있습니다. 김현수 뛰었고 박동환을 때립니다. 백끝에 걸린 타구 외야 쪽입니다. 우중간 중견수 오른쪽 잡아냅니다. 자, 1루 위험해. 자, 돌아갑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 두 개 한 번에 올라갑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김현수 선수였습니다. 지금 멀리 뛰어오니까 김현수 선수는 혹시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원투에서 스윗! 떨어뜨렸고 배트가 돌아갑니다. 나다웃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지금은 존에서 가라앉으면서 스윙을 유도합니다. 2구째 찔러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47. 테이블 센터로 연결이 되죠. 스윙! 삼진! 자, 중요한 삼진을 가져옵니다. 투타자 연속 삼진! 자, 트웬트에서 이번엔 인플레이 타구가 됐습니다. 왼쪽 좌익수가 기다립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4.41의 평균자책 7경기 16과 3분의 1이닝에서의 기록입니다.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자, 원투에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마지막 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존으로 이 슬라이더가 정확히 꽂힙니다. 2구째를 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에레디아 쪽을 향합니다. 오늘 박혜민의 타구는 계속해서 에레디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3볼에서 높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미 볼넷입니다. 떨어뜨렸고 스윙! 삼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루 주자 두 명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투수 두 명 중에 한 명을 가능하다면 교체해달라고 연기혁 감독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켈리에 이어서 오늘 엔스도 일단 호투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엔투 스윙! 느리게 빠른 스윙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스윙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박마희가 먼저 돌아버리죠. 자, 한유섭입니다. 스윙. 2차 주자 없이 한유섭. 스윙! 따라갑니다. 자, 투앤투! 떨어뜨렸고 다시 스윙 삼진입니다.
이렇게 109의 투구수 6이닝이 실점 퀄리티 스타트 디트로이트 연스가 벼랑 끝에서 호투를 선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박지우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두 경기 3이닝 평균 자책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자 오지환 딱 볼입니다. 3루수 그러나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전이 굉장히 많았죠. 나머지 동작은 이제 필요가 없는 그렇죠. 사실은 예. 들어올렸습니다. 중견수가 약간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잡아냅니다. 오지환은 뛰었고 높게 제구되지 않습니다. 홍창기 다시 볼래. 툭 갖다 밀어냅니다. 왼쪽 이번에도 에레디아. 박혜민과 에레디아의 인연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투볼 그리고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김현수 때렸습니다. 땅볼 3루수 끊어냅니다. 자 1루 아웃카운트 세 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유영 선수가 이어받은 LG트윈스의 마운드고요. 3.86의 평균자책 올해 22경기 1승 1패 1세이브 3홀드입니다. 그만큼 왼손 타자들의 분야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바깥쪽으로 낮게 갑니다. 자 이렇게 볼넷 원투의 카운트. 오 그러나 등쪽 몸에 맞습니다. 이 공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사 2후지만 주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황명우 선수가 이제 이번 이닝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24경기 8개 홀드 3.4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으로 갈까요? 뒤에 투 끝났죠. 바깥쪽 스윙 달아나며 삼기. 황명근이 에레디아를 돌려보냅니다. 이우찬 선수입니다. 6.84의 평균자책 6홀드 29경기에서 기록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안타를 만드는 구명진입니다. 자 변화구 타이밍이 빨리 맞으면서 좌측 안타가 기록합니다. 연더스 3 더블 카운트 좋았는데요. 자 바깥쪽 이지영의 볼넷이 나옵니다. 시즌 9번째 볼넷. 자 이우찬 3볼 오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1사 이후에 주자가 베이스에 꽉 찹니다. 유형찬 선수까지 등판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자 말루 1.90의 평균자책 11세이브를 거두는 트윈스의 마무리입니다. 자,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노림수도 굉장히 좋은 유형의 타자 김민식입니다. 원앤투에서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 올랐습니다. 뜬 공 뒤로 물러나면서 유격수 잡아냈고 이미 아웃 선언되어 있습니다. 최준우 끌어당겼고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깁스커트하고 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그리고 세 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싹쓸이 3타점 적수일타. 최고의 최준우 선수가 빠른 공을 정말 100% 노리면서 일루 베이스 옆에 라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레더스가 단숨에 점수를 두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원앤투 스윙 3D 경기 끝 5연승의 신바람 디펜딩 챔피언이 이제 1위 팀을 바로 뒤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엔스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홍창기 선수와 구본혁 선수의 결정적인 홈런으로 LG 트윈스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끝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LG 트윈스가 오늘의 경기 일찌감치 잡은 승기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김광현 카드를 냈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한 SC 랜더스는 연패가 이제 7연패까지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LG 트윈스는 5연승을 또 달리게 됐죠. 그렇습니다.